안녕하세요. 파워토익 베이징 마스터하기 권현미 강사입니다. 오늘 이제 독해를 마지막으로 해서 진도는 다 끝나게 되는데요.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를 남겨놓고 계십니다. 자, 일단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독해를 푸는 방법 전략과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복수 지문까지도 잘 해결할 수 있는지까지 공부할게요. 오늘은 광고하고 공지 사항을 나갈 거예요. 그리고 워밍업 그 문제로 복수 지문의 독해 전략도 살펴볼 거고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세븐은요, 그 문서상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리고 비즈니스 양식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단시간 안에 정보를 잘 찾아내는가라는 업무 능력을 보는 거지, 번역하고 해석하는 그런 능력을 체크하는 건 아닙니다. 난이도가 가장 쉬운 거는 동의어 찾기, 주제나 목적 찾기, 이런 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세부 사항에 대한 확인, not true,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이런 정보를 찾는 문제하고요. 이중 연계 문제, 추론 문제, 이런 게 조금 난이도가 좀 어렵죠. 요거까지 이제 오늘도 해보겠는데요. 필살기 전략은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문제를 풀기 전에, 막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한 문제당 1분 정도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시간 한 배가 관건이고, 이걸 맞추시려면 일단 5, 6을 20분 안에 먼저 이렇게 잘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세븐의 나머지를 분별해서 하셔야 되는데, 1분에 한 문제씩을 풀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풀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상황 파악을 해두시는 게 문제를 빨리 푸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왼쪽 상단에 보면 이게 레터인지 아티클인지, 그 다음에 뭐 광고인지 노티스인지를 이제 먼저 확인하시고, 그 글을 쓰는 순서를 정리했었어요. 레터하고 아티클은 어떤 식으로 써요?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되고 시선 처리를 어떻게 맞춰야 됩니다를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죠. 자, 오늘은 광고하고 그다음에 노티스나 어나운스먼트 이런 것들을 공부할 건데요. 이것도 이제 쓰는 형식이겠죠? 그럼 이걸 유형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다음에 처음 두 줄을 읽어주세요. 처음 두 줄을 읽고 상황 파악을 하고 복수 지문 같은 경우에는 그 처음 두 줄을 위에 지문 두 줄, 밑에 지문 두줄 해서 누가 누구한테 편지를 쓰고 답장을 쓰는 건지를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나트루에 관한 다음 중 사실인 거 사실이 아닌 거 이런 거에 관한 그런 정보를 찾는 문제는 키워드를 표시하셔야 돼요. 키워드를 ABCD에 이제 나온 키워드가 있잖아요. 뭐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고유명사, 날짜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본문에서 찾아서 그 키워드가 나온 라인에 답이 있으니까 자, 라인 바이 라인을 따라가면서 키워드를 작업을 밑줄 작업으로 해놓으시고요. 이중 연계는 A라는 키워드를 찾아가요. 근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새로운 B라는 키워드를 그 다음 지문에서 찾아야 되는 그런 이중연계 문제 푸는 방법은 그런 거였죠. 동의어 찾기는 그 문맥상 대체어를 찾으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시선 처리를 잘 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한다면 이제 다 맞을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이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일반 광고와 구인 광고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선을 끌어야 되는 거죠. 뭐 살이 잘안 빠지죠, 그죠? 뭐 밥이 맛이 없죠. 뭐 전기밥솥이 뭐잘안 되죠. 뭐 그런 식으로 문제점을 제시해요. 그러면 제품 소개를 슬쩍 하면서 자, 해결 방법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서두에서 딱 요런 제시를 합니다. 그다음에 광고의 대상이나 목적 이런 것도 함께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거에 관한 문제는 서두에서 다 끌어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제품 설명에 대한 게 자세하게 그 다음에 등장을 하는데요. 제품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키워드를 구체적인 명사 키워드를 사용해서 답이 나오는 경우는 바로 그 제품 특징에 대한 설명 부분에서 답이 대부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후반부에 가서는요, 뭐 요구사항이라든지 또는 어떻게 하면 내가 구매를 할수 있느냐, 그런 요구사항이나 구매 조건, 할인 조건, 혜택들, 그런 것들을 후반부에 보통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미래 시제라든지 아니면 플리즈 명령문, 이런 식으로 답이 제시가 되니까요, 이런 걸 따라가면서 하시면 되겠고요. 어떻게 하면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거는 당신이 뭐, 또는 어디에 참석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다. 구매를 원하면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식의 그런 표현들을 잡아서 고기를 부분을 푸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다 읽고 푸는 게 아니라는 거.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보를 다 찾았다면은 마지막으로는 그걸 어떻게 하셔야 돼요? 버리지 마시고 정말 잘하시려면 요 지문을 답이 어디 있었어를 다 체크하셔요. 일단은요,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 지문의 틀을 좀 외워주시려면은 라인 바이 라인으로 직독직해 연습을 하고요. 내가 출제자다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거를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똑똑한 연습도 하시고요. 그래서 한 5번 정도만 완벽하게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금방 세븐도 정복하실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바로 광고 기출 유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구인 광고도 한번 해볼게요. 구인 광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 회사와 또는 뽑는 직책 있죠. 그 직종에 대한 그 설명이 쭈루룩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올까요? 월급은 얼마를 주겠다. 근무 시간은 얼마가 된다. 보너스. 그 다음에 그 이외에 근무 조건이 뭐다. 이런 거를, 대우 조건을 쭉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격 요건. 우리가, 이런 사람이 이제 여기에 지원할 수가 있겠다. 뭐 경력은 필요 없다. 또는 어떤 학위라든지 자격증이 요구가 된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나오고요. 그거에 따라서 질문도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시선 처리를 그렇게 맞춰서 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인터뷰 일정이라든지 마감일이라든지 지원 일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와 연락처로 끝나게 되죠. 자, 그래서 요거는 잡 리스팅에 관한 건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회사에 대한 그런 설명이 쭉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 보니까 듀티하고 리스폰서빌리티, 그죠? 업무 사항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자격 요건들이나 경력에 대해서 이렇게 요건 사항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구 사항이나 당부 사항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질문에서 요구 사항이 뭐냐, 이거였어요. 자, 이전의 경력이 지금 필요한 거냐? 어레인징 다음에 컨퍼런스가 나왔어. 어레인지라는 게뭘 준비하다, 일정을 잡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컨퍼런스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전의 경험을 요구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전문적인 어떤 자격증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컴퓨터 기술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건지요. 자, demonstrated ability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demonstrate는 뭐 시위하다라는 뜻도 있고, 뭐 시연을 보이다. 왜 운동선수들 앞에서 코치가 막 이렇게 시범을 보이잖아요. 그것도 demonstrate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시험이 안 나고요. 시연을 보이다. 뭐뭐를 입증시키다. 이런 뜻으로는 매우 잘 출제가 되고 있는 단어니까 이것도 좀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감독 관리할 어떤 입증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요청을 하고,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일단 키워드 작업을 해 놓으시고요. 그게 본문에 어디쯤에 나올 거야? 당연히 포지션에 대한 요구 사항은 그 요구 자격, 여기 부분에 있겠죠. 그죠? 자,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verbal, 그 다음 written communication. 그러니까 의사소통 능력과 뭐 문서상의 그런 기술, 그죠? 그런 거를 요청한다라고 했고요. 워드 프로세싱과 데이터베이스 엔트리에 대한 경험을 얘기하고 있었으니까요. 이거는 컴퓨터 기술로 이렇게 패러프레이징을 시켜서 이렇게 요약하셔서 답을 끌어내셔야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일단 시선 처리를 여기 부분에 놓고 요 부분만 연결해서 푼다면 세 개가 아니니까 하나가 답이다. 이렇게도 풀 수가 있겠죠? 속어법으로. 자, 두 번째 문제 넘어갈게요. 두 번째 문제는 어플리케이션 과정에 대해서 얘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좀 어려웠습니다. 이게요. 자, 몇몇의 캔디데이트는 어떻게 될수 있어요? 인퍼슨, 직접 인터뷰가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인터뷰죠. 그죠? 네, 그래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후반부에 그 과정에 대한 언급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요거를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런 직책에 그런 관심을 가져서 고맙고요. 우리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데디아를 알게 되어서요. 자, only be able to contact those candidate라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who have been selected. 온사이트 인터뷰라는 게 나왔는데요. 온사이트라는 거는 온사이트 현장의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장 인터뷰라는 거는 지원자가 면접자와 직접 참여해서 진행하는 인터뷰를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페이스 투 페이스 인터뷰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럼 현장 인터뷰에 선택된 사람들만 한테만 연락을 할 거다. 그러니까 연락하지 말아라. No phone call please. 연락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락을 할 테니까 연락하지 말아라. 그리고 Employment Agency도 사절이다. 이거는 뭐, 이게 직업 소개서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도 안 된다. 그래서 지원자들이 뭐다? Face to Face라는 거는 직접, 그죠? 맨투맨으로 이제 직접 이제 인터뷰가 될 것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려웠죠, 여러분들? 네. 자, 그래서 후반부에서 답이 대부분 순서대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보시고요.
공지사항으로 그럼 바로 또 넘어갈게요. 공지사항은 어나운스먼트, 노티스, 메모 이런 걸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메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쪽지를 조금 더 공식적으로 이렇게 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알려주는 거죠. 그죠? 뭔가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라인 바이 라인으로 딱딱 좀 떨어지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주제나 그런 대상이나 목적 이런 것들은 처음 부분에 주로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건 어떤 정보를 전한 거기 때문에 사실 확인에 관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날짜나 요일에 대한 그런 문제는 일단 요걸 먼저 찾아 놓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구체적 단어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한다면 이런 거를 먼저 찾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유사한 단어가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유사 단어라든지 아니면 고유 명사, 특정한 명사, 날짜, 요일 이런 것들을 찾아서 그 부분을 해석을 하시면 답이 바로 나오는 거죠. 전체를 해석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 그다음에 다음 중뭐 나타나 있지 않은 거 뭐다 그러면 부정적인 상황이나 어떤 일이 진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런 문제라면은 부정어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지문 중에 부정어를 찾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고요. 나트로에 관한 문제는 사실인 거, 사실이 아닌 거 이런 거에 관한 문제는 선택 사항에 키워드를 찾아서 하나씩 속어법으로 해야 된다라는 건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었죠.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도 미래 요구 사항은 후반부에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잡아서 답을 끌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어나운스먼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메모고요. 자, 지금 누구누구.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투 앞에다가 누구누구에게잖아요. 그죠? 유. 자,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시고요. 너한테 보내는 거다. 대상은 누구예요? 스태프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누가요? 패셜리티의 매니지먼트 쪽에서 보내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보내는 메모인지를 상황 파악을 처음에 해놓으시는 게 좋겠고요. 처음에 우리가 지금 메인테너스 오피스, 그러니까 관리소와 지금 조율하고 있는 중이야. 뭐를? 날짜를 이제 확정짓기 위해서. 뭐를 할 날짜요? 뒤에 보니까 리스틸 더 사우스사이드 파킹 랏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주차장을 다시 이렇게 이렇게 리노베이트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공사 일정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 자, 디스가 가리키는 거는 그 리스라는 거, 그 리노베이트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월요일, 6월 10일 월요일 날 5시에 5시까지 있을 거야. 오전 5시에서 오후 5시까지 공사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공사가 진행하는 동안에는 이제 차량은 거기 들어갈 수 없어요. 이런 얘기로 이제 공지사항을 이제 알리는 건데요. 네. 그러면 첫 번째 문제가 뭐였죠? 메모의 목적. 우리가 이제 뭐 우리가 금방 읽었어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금방 읽었던 상황이 지금 공사가 있을 겁니다라는 걸 알려준 아주 쉬웠던 문제죠. 그죠? 이 문제는 아무도 안 틀려요. 근데 두 번째는 제가 아까 그랬죠. 사실 정보를 묻는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오는데 6월 10일 요게 결정적인 키워드죠. 6월 10일 날 뭐가 있다고요? 자, 6월 10일 날 공사가 있을 거라고 앞에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차량은 그때 이제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자, 파킹 에어리어가 공사하는 동안에 크로즈가 될 거니까 거기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패트세븐은요, 이렇게 패러프레이징만 잘 하시면 돼요. 예, 이런 것들을 요약한다거나 다른 말로 풀어놓은 거, 그죠? 패러프레이징 말 바꾸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만 열심히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보를 잘 찾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팁을 좀 알려드렸죠. 자, to 다음에 나오는 거는 누구누구에게 수신인이에요. you라고 작업해놓고 from 다음에 발신인 I, 내가 너한테 보내는 거다. 이렇게 작업을 해놓으시라고 했는데요. 자, 타슈얼 바쿠라는 사람은 어디에서 일하는 사람입니까? 그럼 얘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고요. 이름이 어디 나왔죠? 여기 나왔어요. 그럼 얘는 발신인 정보거든요. 발신인이 후반부에 나오는 거 아시죠? 예, 그래요. 그래서 그 발신인 정보는 누구라고 할수 있죠? I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I는 어떻게 작업해놨죠, 우리가요? Facility Management다라고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은요? 그래서 답을 10번으로 이렇게 찾는 거였어요. 자, 괜찮았죠, 여러분들? 자, 복수지문 바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복수지문은요, 특정인과 특정인의 주고받는, 그죠? 예, 그런 글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자,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인과 불특정인. 뭐 광고라든지 기사라든지 뭐 평가서라든지 이런 거는 수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보통 이제 막 던지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죠. 그다음에 그 세컨 패시지로는요, 개인 또는 불특정 단체로부터 그거에 대한 뭐 문의를 한다던가 반환 신청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회신되는 글로 자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처음에 더블 패시지도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의문의 종류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처음 두 줄 읽고 상황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했어요. 누가 누구한테 발신하고 수진하는지를 먼저 체크해 두시고요. 질문을 뭐예요? 다섯 문제가 나오는데 다섯 문제를 다 풀려고 하지 마시고 다섯 문제를 한꺼번에 다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181번부터 뭐 이렇게 지난 시간에 185번까지 했고요. 오늘은 186번부터 이제 할 건데요. 190번까지 할 건데요. 이게 하나씩 해결하세요. 하나씩. 그래서 지문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은 이렇게 단락별로 처음 문제는 처음 부분에 답이 나오고 그 다음은 그 다음에 답이 있고요.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게끔 문제를 출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문제 이상 이중 연계 문제 두 지문을 모두 봐야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한번 레터와 폼을 연결한 문제였는데요. 자, 처음 부분을 두 부분을 좀 잘 읽어봅시다. Dear 누구누구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뭐가 동봉돼 있어요. 이게 동봉돼 있다. 여러분들 5, 6가 돼야지 7도 잘하실 수 있어요. 방크로가는 뭐죠? Itinerary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그죠? 자, temporary라는 거 임시라는 뜻으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었어요. 임시 일정표가 동봉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PP가 문장 맨 앞에 도치가 되면은 문장 맨 앞으로 가면은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된다.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건 동봉돼 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attach라든지 또는 enclose 같은 거를 많이 빼서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론했던 것처럼 저는 당신의 여행을 두 개의 비행기로 나눠서 할 수밖에 없었고요. 불행하게도 제가 또 다른 비행편을 런던에서 이스탄불까지 가는 그 비행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자, 여러분 위치가 말이죠. 우리가 앞문장 전체를 뭐 할 수 있어요? 선행서로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앞문장 전체 그것은 뭘 의미한다? 네가 여전히 런던에서 출발할 때 밤에 출발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한다. 난 알고 있다. 네가 원하지 않았어. Overnight flight라는 거는 이제 밤에 이제 출발하는 그런 밤새 이제 비행을 하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밤새 비행을 하길 원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이제 최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얘기했던 그 돈의 범위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다. 이렇게 전반부가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패시지는요. 자, 이 해리 브로그라는 사람에 대한 itinerary 일정이 쭉 이게 있는. 자, 스케줄표가 이제 폼이 붙었습니다. 자, 그럼 질문으로 이렇게 상황 파악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길게 해서 오래 걸린 것 같았지만 시험장 가서는 굉장히 그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줄을 항상 위에 두 줄, 밑에 줄 상황 파악을 반드시 해보세요. 제가 하는 방법대로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독해도 만점 맞을 수 있어요. 저희 반 학생들은 지금 만점짜리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고 방법대로 연습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레터의 목적이 뭐냐 이건데요. 레터의 목적은요. 자,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주제나 목적은 어디에 나온다고요? 주제나 목적 같은 경우에는 서두에 주로 나와요. 하지만 서두에 만약에 없어요. 그러면 후반부에서 요청이나 부탁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끌어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선 처리를 항상 주제 목적에 대한 것은 서두와 후반부를 동시에 보셔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 자, 지금 어떤 상황이었어요? 임시 일정표가 동봉되었고요. 마지막에 Please let me know. 알려주세요. 이 일정표 지금 동봉한 이 일정표를 얘기하는 거죠. 이 일정표가 당신에게 만족스러운지 자, 리저베이를 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만족스러운지를 알려주세요. 그러면 만족스럽지 않다면 다시 또 조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얘한테 지금 뭘 요청하고 있어요? 이 트래블 어레인지먼트, 이 트래블 일정에 대한 게 itinerary죠. itinerary에 대한 뭐예요? 승인을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끌어내셔야 되겠습니다. 서두와 후반부를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요거 동의어 찾는 문제인데요. 동의어 찾는 문제는 뭐 break up이라는 게 뭘 해체하다, 부수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문맥상 가장 잘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걸 고르세요. 얘랑 똑같다라기보다는 문맥상 이어질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 보니까 우리가 토론했던 것처럼 뭐 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요? 두 대의 비행기로 당신의 여행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A를 뭐로 나누다? B로 나누다. 이렇게 가장 가까운 뜻이 divide A with into B 이렇게 고르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그 다음 문제는요. 미스터 보그 씨는요. 요청했던 게 뭐를 요청했었죠? 자, 과거죠, 여러분들. 과거는 서두분에 나와요. 과거적인 거는 서두에 보통 들어가고요. 후반부는 우리 미래지향적인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LC도 그렇고요. RC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서두와 후반부를 이렇게 좀 느낌을 잡아보시고요. 얘가 뭘 원했다고 나왔죠, 여러분들? 보그라는 사람은 뭐죠, 여러분들? 편지를 이렇게 받았던 사람이고요. 우리가 유라고 표현해놨어요.
끝났습니다. 제가 아까 I하고 U라고 작업해 놓으세요 그랬죠. 자, 그래서 미스터 모그시라는 사람이 바로 편지를 받는 사람이니까 U죠. 그럼 편지에는 U라고 되어 있습니다. U는 뭘 원하지 않았어요? 자, overnight flight 비행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밤에 떠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얘는 그러면 밤에 떠나는 걸 원하지 않았으면 언제 떠나는 걸 원했던 거죠? 그렇죠. 데이타임에 떠나는 걸 원했겠죠. 그죠? 이렇게 답을 끌어내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얘가 원하는 건 요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U에 대해서 나온 건 요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자, 괜찮았죠?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나투르에 관한 문제입니다. 나투르에 관한 문제는 A, B, C, D 키워드 작업을 해서 풀어라. 라는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네. 자, 그래서 프리 서비스로서 다음 중 언급이 되지 않은 거.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거예요. 고유 명사. 그죠? 아, 특정한 구체적인 명사가 나오면 그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고 그 라인에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을 제가 생략을 다 시켜버렸어요. 읽을 필요 없어요. 여기 호텔의 이름이 여기 나왔고요. 제가 예약을 했어요. 당신을 위해서 예약을 해놨는데요. 방콕에 있는 호텔을 예약을 해놨는데요. 자, 인터넷 액세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어디쯤에 있죠? 여기 있죠. 여기 프리 인터넷 액세스가 있을 수 있대요. A라고 써두시고요. 그 다음에 에어포트 트랜스포테이션. 자, 공항으로 가는 운송수단이 있을 여기 있네요. 공항을 왔다 갔다 하는 from and to 장소 뭐 이렇게 나오면 이 장소를 왔다 갔다 하는 for free를 끼고서 또 나왔죠. 그죠? 셔틀버스가 이제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B라고 표시해 놓으시고요. 일단 10번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세모를 없으면 일단 세모를 쳐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뷔페. 브렉퍼스트가 뷔페로 제공이 되나요? 자, 브렉퍼스트를 열심히 찾으시면 됩니다. 어디 나왔어요? 여기 있어요. 그죠? 뷔페식으로 브렉퍼스트를 제공하는데 와우, 되게 좋은 표현이죠? 컴플리멘터리는 얘네가 굉장히 잘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칭찬하는 이란 뜻도 있어요. 칭찬하는 이란 뜻도 있지만 얘가 무료라는 뜻이 있죠. 여기가 I가 되면 그렇지만요. 여기가 E로 변하면요. 이건 보충이란 뜻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혼동하지 마시고요. 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사실 확인에 관한 거, 나투르에 관한 문제는 시간이 좀 걸리는 거지 난이도가 절대 높은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15개에서 20개 정도, 48문제 중에서 15개에서 20문제 중에 20문제가 다 나투르에 관한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다 맞으셔야 되는데 여기서 대부분 다 틀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는 점수가 많기 때문에 독해 점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거 잡아주세요. 자, 답은 그래서 10번으로 가는 겁니다. 네. 요것도 좀 어려울 수 있었는데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일단 답을 찾아가는 방식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올 아시아 에어라인 플라이트 75, 지금 항공편 이름이 나왔죠? 요거를 리플레이스 할 거, 어떤 비행기로 리플레이스 할 겁니까?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게 이거보다는 이걸 따라가셔야 돼요, 일단. 이거 키워드가 나온 부분이 어딨죠? 자, 그쵸. 윗지문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답이 지금 순서대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문이 지금 잘려서 그렇지만 답이 순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I was able to replace 이렇게 나왔죠. 이거 항공편이 나오고요. 얘를 replace 할 수 있었다. 무엇으로? 자, replace A with B. 자, 우리 어디선가 배웠죠. replace는 우리 5, 6에서 매우 중요한 표현이죠. replace는 A with B면 A를 B로 교체하다 라는 뜻이었고요. A as B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다. 얘는 교체하다 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누구를 대신하는 그 뜻이 있어서 as는 자격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온다? 직책명이 나온다. 자, 매우 중요한 포인트로 5에서 배웠죠? 자,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셔야 돼요. 5, 6가 되셔야지 7도 되시는 겁니다. 자, 어떤 플라이트로 바뀌었어요? 바꿀 수가 있었어요? 라고 했는데 여기 어떤 플라이트라는 정보가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얘를 자, 뒤에를 보세요. 이 목적이 뭐죠? 당신의 플라이트, 이스탄불에서 방콕으로 가는 자, 플라이트. 그게 좀 더 일찍, 그죠? 얼리어라는 건 기준 시점보다 더 빠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일찍 출발하도록 하기 위해서 플라이트를 바꿨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정보를 최대한 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여기는 아무리 봐도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지문에 정답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문제죠? 이중연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떤 키워드? 원래 키워드는 요 키워드였지만 새로운 키워드가 바로 뭐죠? 이스탄불에서 방콕으로 더 일찍 출발하려고. 그러면 스케줄표에 가서 이스탄불에서 방콕으로 출발하는 그런 비행기 편을 찾으면 되겠네요. 그게 교체 비행기가 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depart라는 게 출발하다, arrive가 떠나다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스탄불 방콕으로 이제 출발하고 떠나는 거는 바로 요거죠. 그죠? 자, 893편 요게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해되시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요. 자, 오늘 여기까지 풀어봤는데요.
독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도 시간이 뭐 오래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금방 점수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해도 내가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지 이렇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뭐든지 꾸준하게 하시다 보면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는 그 순간이 나와요. 그때에서는 이제 점수가 잘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요. 자,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렸던 요 방법대로 연습을 꾸준하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강 파이널 테스트에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